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내년을 준비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시장이 그렇게 여의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 미국은 산타랠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 시장도 연초에 대한 랠리가 좀 기대된다라는 점들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내 자체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대가를 통해서 저와 함께 금태족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린이 탈출과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거래량을 배웠고요. 거래량을 활용해서 장대 양봉에서 단기 매매하는 방법 또는 캔들에서 윗꼬리를 이용해서 단기 매매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방법을 좀 배웠는데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도 기대를 해주셨고 좀 잘 배웠다라는 후기도 남겨주셨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중요한 원론적인 부분이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약점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이죠. 내일 아침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을 준비하는 종목을 찾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 28일 화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즉 장중 내내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다가 신대가라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해 보셔도 되겠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신대가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온라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아침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피드백을 좀 받으시면서 함께 진행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 노란톡을 통해서 좀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요.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여코드가 좀 잘못됐는데 좀 교체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한번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강 금태족 프로젝트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 제목에서도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약점이라고 뽑아봤어요. 우리가 약점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만든다라면 훨씬 더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포트폴리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들어보신 건 있을 거예요. 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들 들어보셨습니다만 그거는 좀 원론적, 그러니까 또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원론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실전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 시간 한번 복습 한번 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거래량에 대해서 배웠고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활용한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장대 양봉이 나온 차트를 찾아서 두 번째 장대 양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두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데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가 뭐냐? 장중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추격 매수가 아니라 장이 마감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날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들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중에 공략을 하게 되면 장중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종가 기준에서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음봉으로 바뀌어가지고 난 여기에 매수가를 갖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크면은 하루에도 20% 손실은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는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과 적용해서 종가 기준에서 편안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할 때도 2일차부터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가격, 그죠? 이 중심 가격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첫 번째, 시초가에 1차 분할 매수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1차 분할 매수하고 조정 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1차 분할 매수한 수익만으로 만족을 하더라도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1차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수급들은 1분봉상의 투매를 활용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아래 꼬리가 없을 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꼬리가 없을 때 공략을 해야 이 자리에서 잡아야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꼬리가 생길 확률은 거의 90% 확률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0개의 캔들을 보면 꼬리가 없는 캔들을 골라보세요라고 한다면 한두 개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꼬리가 없는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면 꼬리가 생기면서 아래 꼬리는 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점들까지도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를 기대하며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지지저항을 활용해서 대응해서 기본적으로 5%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캔들이 이탈 시 대응.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아래 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수익, 윗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매물, 손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래 꼬리가 없는 음봉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이렇게 바뀌는 전략,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윗꼬리가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게 손실이 되면 이 매물 때문에 손실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꼬리 캔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 강의, 전전 강의, 전전전 강의부터 세 강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보는 방법은요. 밑에 하단에 자막 나오고 있죠.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어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참여 코드는 0505번입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이렇게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코드가 전송이 되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래량과 꼬리입니다. 아까 전에는 장대양봉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장대양봉을 통해서 단기 매매를 했는데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꼬리가 달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 매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몸통이 길면서 꼬리가 나타난 종목들은 확실히 강도가 강한데 그나마 이렇게 몸통은 짧으면서 꼬리가 길게 난 경우에는 여기에 어떻게 돼요? 매물, 즉 손실본 악성 매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틀 동안의 하락세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 이렇게 나타나 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차트의 패턴들을 이렇게 외운다라기보다도 직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 후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매물이 출현한다. 계속 상승하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추격 매수가 아닌 윗꼬리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 추격 매수를 통한 공포 매매를 우리가 받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추격 매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종가 기준 이렇게 났으니까 우리가 실전 사례에서도 봤잖아요. 뭐 20% 손실 나고 다음날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 하락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주가를 올린 매집의 주체는 팔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틀 동안에 받아내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량 거래보다는 두 번째 대량 거래를 이용하고 다음 날 거래 감소가 나타나는지 체크를 한다. 거래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집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매집 주체는 팔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거래량 기초 강의할 때 거래량은 다른 보조지표와 다르게 거짓말할 수 없는 보조지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복잡한 보조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식만 좀 변형을 주면 굉장히 큰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다이버전스 이런 것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보조지표는 하락세를 나타내요. 이런 경우도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이렇게 반대로 주가는 하락하는데 보조지표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준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죠. 이런 게 왜 나타나요? 수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의 왜곡된 조그마한 수식을 왜곡시켜도 이 나비 효과로 인해서 뭐 곱하기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큰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조지표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래량 같은 거래량은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주를 매수하고 한 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거래량 2. 내가 100주를 사고 100주를 팔았어요. 그럼 거래량 200. 100주를 사고 100주 샀어요. 그것도 거래량 200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입구에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카운팅하는 거. 그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거래량이라고 했어요. 그 굉장히 단순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왜곡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매집을 할 때는 거래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절대로 그 물량이 다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윗꼬리가 달리고 크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공포감에 의해서 팔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타나 주지만 우리는 거래량을 보면서 아 여기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매 시에 분할 매수는 수익을 극대화해서 이 하락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 거래량과 꼬리를 이용한 공포 매물을 받는 심리적 매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해요? 손절가 영역 여기서 잡고 목표가는 요 올라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 윗꼬리가 왜 또 달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견디고 견딘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올라왔을 때 얼른 팔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 팔아요? 분봉상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올 때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전 사례에서도 보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해서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두 번 상승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윗꼬리가 길게 나고 꼬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포감이 생기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자리를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과 꼬리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특히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 배워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통해서 기술적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술적 분석 조금 쉽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신대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이론적으로 빠삭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초적인 걸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 캔들을 배웠죠. 그 다음에 지지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고 보조지표에서 가장 확실한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거래량과 캔들을 이용한 적용하는 방법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계좌관리 즉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줄 만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상충되기 마련입니다. 우선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라는 것은 그만큼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란이 바구니를 떨어뜨렸을 경우에 계란이 다 깨져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딜레마가 생겨요. 왜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않으면 내가 투자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언제 큰 수익을 만들어내겠어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인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코인은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손실은 100% 하지만 이익은 무한대야. 그러니까 한번 뭐 까짓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위험 리스크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면서 리턴을 만들어내는 이런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 투자 즉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말미에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복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미비한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덕 위에서 눈이 최근에 눈이 많이 내렸죠. 요만한 눈덩이를 굴려요. 그러면 이게 갈수록 이게 커집니다. 이게 근데 커지는 속도가 제곱근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을 처음에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한 바구니에 제곱근으로 늘어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우리가 손실을 생각을 안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억을 내가 투자를 해요. 근데 1억을 1천만 원씩 나눠가지고 10개로 쪼갰어요. 그러면은 1천만 원이 10% 수익 나봐야 전체 계좌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유 그래봐야 100만 원 수익 가지고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1억을 한 종목을 샀어요. 그래서 10%가 나면 바로 1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의 수익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손실 났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손실 났을 때도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천만 원에 10종목을 나눴어요. 근데 10% 손실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천만 원에서 10% 손실이 나니까 100만 원 손실이 나요. 근데 100만 원의 손실이 났을 때는 1% 손실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천만 원, 1억에서 바로 몰빵, 즉 완전히 계란 한 바구니를 담았어요. 그러면은 천만 원 손실이 나서 10% 손실이 납니다. 근데 이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이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50%죠. 그죠?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토막 손실이 났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근데 5천만 원이 다시 원금을 찾기 위한 1억이 되기 위해서는요.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나는 분명 50% 손실이 났는데 이 시드머니가 작아지다 보니까 100%의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손실을 봐버리면 이걸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다시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가 무슨 은행이야 증권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산 투자에는 안전자산이 있고 위험자산이 있습니다. 안전자산, 위험자산. 그래서 안전자산에는 예금이 있죠. 예금. 대표적이죠. 근데 최근에는 물론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봐야 1%에서 2% 예금금리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IMF 이전에는 1년 적금금리가 15%였어요. 그럼 그때는 물론 저축만 잘하면 뭐 집을 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저축을 열심히 해라 라는 것이 미덕이었죠. 제가 학창시절 때는 학교에서도 통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매달 넣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예금금리는 1에서 2%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만 가지고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굉장히 선호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권. 채권도 사실 여러분들 안전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도 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사실 고정된 이자를 받고 만기에 내가 원금을 받는다면 이것도 안전자산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 뭐예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위험자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코인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파생상품, ELS, ELW, 이건 굉장히 코인이 위험한 거, ELW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차이는 뭐냐?
리스크의 유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코비츠라는 사람인데 이 마코비츠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APM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 자본시장의 균형 상태를 때 자본 자산과 기대 수익과 위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게 너무 어렵죠. 이거를 여러분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인용해가지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 위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리스크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데인저와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인저도 위험이라고 하고 리스크도 위험이라고 해요. 근데 데인저는 말 그대로 정말 위험해. 그러니까 뭐 다칠 염려가 있거나 이런 걸 위험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리스크는 예측하지 못하는 이 잠재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사실 확실히 따지면 불확실성. 그죠?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는 적절히 관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준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라고 할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CAPM에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APM이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론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어요. 마코비츠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CAPM에 의해서 얘기해 보면 리스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체계적 위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체계적 위험은 뭐냐면 이자 위험, 환율 위험, 시장 위험 이런 걸 표현하는데 모든 위험 자산에는 존재함으로써 이게 중요합니다. 소멸시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예요. 이 체계적 리스크는 뭐냐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 빠지죠. 그럼 내 종목이 실질적으로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가 깔아앉으면서 내 종목이 같이 밀리는 현상을 나타내줘요. 이런 게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사업 위험, 재무 위험, 국가 위험, 기업 위험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개별 자산에 발생하는 위험으로 시장 전체와는 무관하고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 유상증자를 했다. 이런 게 이제 비체계적 리스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리스크를 제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물론 리턴, 즉 수익도 떨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적절선에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어느 선에서 리턴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소멸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따로 띄워놓고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에 따라서 리턴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체계적 리스크를 완전히 소멸시켜 놓은 자산이 있어요. 이것만 존재하는 그게 뭐냐면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 네. 인덱스 펀드는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거죠. 지수와 연동한 펀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주식같이 상장해 놓은 게 뭐예요? 요새 가장 핫한 거지 않나요? ETF죠? 네, ETF. 여러분들이 코덱스 모모 뭐 이런 거랑 타이거 모모 이런 거 있죠. 코덱스 예를 들어서 200 이렇게 되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요. 코스피 200 ETF는 뭐 재무 위험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종목만 편입돼 있는 부분이지 누가 유상증자를 해서 이게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죠. 그냥 지수에 따라 연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비체계적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반면에 체계적 리스크만 놓여 있죠. 근데 코스피 이제 코덱스 200을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로 이제 나눠서 또 리스크 관리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이 비체형 리스크를 아예 제로화 시켜놓은 자산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 하면 ETF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구성을 안 한다. 그럼 한 종목당 비중 100%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라면 체계적 위험이 100% 존재하고 그다음 비체계적 위험도 100%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도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재미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것 같죠. 이거는 운이 좋으면 짧게는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퍼센테이지라 그랬죠. 내가 1억을 가지고 1억 1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0% 수익이 났죠? 근데 내가 1억 1천만 원에서 10%가 손실이 나면 1억이 아니라 9천만 원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1억 1천에 10%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주식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분할로 쪼개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게끔 단계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가 100% 존재하고 여기에 더해서 세금도 있죠. 그 다음에 요새는 별로 없지만 수수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져버리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동일한 비중에 특히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비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체계적 위험은 100% 존재하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제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근데 제로로 떨어뜨리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로로 하기 위해서 뭐예요? ETF 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그만큼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니고 만약 이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인덱스 펀드를 만든 존 보글과 이런 것을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워렌 버핏이 항상 이제 부닥치는 거죠. 뭐가 더 맞냐 이런 부분. 근데 워렌 버핏이 그렇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렇진 않죠. 포트폴리오는 짜죠. 그렇지만 비체계적 리스크를 아예 제로화시킨 사람과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된다는 사람의 이런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이론적으로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50%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나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리스크와 리턴의 적절한 분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리스크 말씀드렸죠? 불확실성. 근데 대부분 포트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케이스 1인데 A라는 종목에 70%의 비중을 실어놨어요. 누가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샀는데 자꾸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70%나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종목은 20%, C라는 종목은 7%, D라는 종목은 3%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 계좌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내 계좌의 수익률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 움직여야겠어요? A라는 종목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왜냐? D라는 종목이 상승을 해봐야 이 간의 기별도 안 가요. 이런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짠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러면 사실 A라는 종목에 100% 투자한 사람과 이렇게 나는 포트폴리오를 짰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는 리턴을 더 높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100% 투자하십시오 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거는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동일한 비중,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종목, 몇 개의 종목에 너무나 쏠림 현상을 보이는 이런 투자는
결국에는 이 종목이 움직여야만, 즉 비체계적 리스크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기업 위험에. 이 기업이 호재가 나오면은 내 계좌는 대박이 나는 거고, 반대로 이 기업의 호재가 없이 악재가 터진다라면 아무리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해줘도 이 기업이 만약에 망가져버리면 내 계좌는 망가져버리는 이런 구조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나마 양호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90%, 그다음에 나머지는 막 1%, 1%, 1%,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줘야 계좌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또 종목 상담 일리그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종목당 비중이 60%, 100%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정말 좋아서 잘 간다라면 다행이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종목을 찍어내서 그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기다리는 거, 물론 분석을 제대로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리스크 아까 전에 CAPM에서 봤듯이 기업 위험도 존재하지만, 그거 기업 분석을 잘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그것 또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증권 섹터를 들어가 보면 펀드 섹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펀드 섹터를 들어가 보시면 펀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펀드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열람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펀드에서 뭐 수익률 상위 펀드도 있고, 뭐 기술주 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 100%형, 그다음에 뭐 채권형, 혼합형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식형으로 가서 살펴보시면 펀드 구성 종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펀드 구성은 누가 하느냐?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뭐 대우자산운용, 이런 자산운용,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운용하고 그 판매를 이제 은행이나 증권이나 뭐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 구성 종목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구성 종목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 포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의 비중들을 보면 뭐 2.5%, 5%, 난 뭐 3%, 2.5%, 8%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2.5%와 5%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놓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펀드 수익률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좋게 나와주죠. 그러니까 한 종목당 비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내 계좌 수익률이 잘 나고 적으면 무조건 안 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펀드를 보더라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들이 자산 운용을 이렇게 할까요? 사실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펀드 매니저들은 절대 이렇게 운용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전부 다 계좌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계좌가 하락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수료도 있죠. 세금도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교만하지 않고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지,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걸 무조건 이겨가겠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포트를 구성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늘려나가는 구조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ETF도 여러분들 구성 종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ETF 구성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구성 종목들이 한 종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종목도 더 올라감으로써 이 비중을 맞춰가는 그런 구조들도 갖고 있어요. 수급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시장 참여자들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거를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의 비중을 갖고 있다 매매를 한다라면 뭐 10, 10, 10, 10에서 10 종목 또는 20, 20,
20에서 5 종목으로 구성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물론 여기서 어떤 종목은 뭐 7.5%, 어떤 종목은 12%, 어떤 종목은 8%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구성 종목들은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포트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을 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처음에는 정말 미비할 수 있겠지만 이 수익률이 굉장히 쌓이면서 더 커져버리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일한 비율의 포트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물타기예요, 물타기.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경우냐. 좋아. 첫 번째는 이제 내가 10%씩 비중을 담는 거를 이해를 했어. 그래서 10%를 샀어요. 근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주식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으나 내가 의도치 않게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 손실 퍼센테이지를 줄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여기서 매수, 추가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계속 분할 매수하다 보니까 대주주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초보자 시절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종목을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이유가 이 종목이 좋아서인가? 그리고 내 계획에 있는 전략인가? 아니면은 공포감에 의해서 내가 이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가 20% 됐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추가로 또 동일한 비중 사면 마이너스 10% 줄어들죠? 단지 이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반등권에서 빠져나가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접근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비중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로 담기를 했다. 그럼 적어도 분할 매수는 한 번에 10%를 사는 것이 아니라 3.3%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종목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로로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과 이성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들에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냉정하게 지켜서 동일한 포트를 짜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이런 포트폴리오로 돌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바른 포트폴리오 구성법 해가지고 첫 번째, 최대한 동일한 비중으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편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내가 A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여기에 종목을 이렇게 편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보시면 돼요. 그런 비중들을 잘 채워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하지 못한 비중은 비체계적 위험의 소멸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 소멸시키는 게 우리 목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되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컨트롤 해나간다라는 거죠. 동일하지 못한 비중의 포트폴리오는 의미가 없다. 극단적인 포트폴리오죠. 뭐 한 종목당 80%, 100% 이런 부분들. 이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나눠서 포트와 단기 트레이딩 포트를 구성한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하셔도 돼요. 중장기 포트를 한 50%를 가져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한 30% 하고 현금을 20% 한다. 그러면은 중장기 포트와 단기 트레이딩 포트의 종목 비중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줘서 적어도 중장기 종목들끼리 포트가 동일하고 단기 트레이딩끼리 포트는 동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 6개로 한다든가 여기는 10%로 5개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중장기 포트와 단기 포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래량과
캔들을 이용한 매매법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진행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권장해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 심리적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종목의 투자 가치가 확실하다는 것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시장이 만약 하락을 하고 그 섹터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괜히 샀나? 라는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거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단기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 매매를 소량씩 진행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전체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편입과 제외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개인 투자분들 만나면 상담을 해보면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포트를 보여드려요. 보여주세요. 근데 손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심리적으로 아, 이거 다 꼴보기 싫은데 다 정리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종목이 잘못 분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 분석을 제대로 했다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종목 선동은 중요한 거지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편입과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럼 그 부분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종목이 손실, 손절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손절하고 신규 편입을 다시 편입을 해야 되지. 내가 한 종목당 20%씩 채우기로 목표를 세우고 매매를 하다가 어떤 한 종목으로 5%만 편입을 했는데 이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다음 종목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5%밖에 담아지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만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투자자들은 막 1%짜리가 막 수십 개 이렇게 돼버리고 어떤 종목 떨어지는 거 계속 사가지고 50% 이렇게 담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이걸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실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런 케이스로 실수하시는 분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매매한 사람 아무도 없다. 나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내가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의 성패보다 계좌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A라는 종목이 수익이 났어 라는 거에 자아도취로 빠질 것이 아니라 내 계좌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계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시장이 횡보하거나 왜냐하면 고점에 형성되고 떨어지는 자리에선 계좌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올바른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 포트 관리를 잘해대로 했다라면 하락폭을 천천히 만들어내면서 다시 성장으로 돌려나가는 이런 계좌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계좌 관리가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섯 번째,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게 중요해요. 몇 개의 업종에 치우치는 경우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이것도 비체계적 리스크를 크게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호텔 종목 하나 갖고 있고 카지노 종목 갖고 있고 화장품 종목만 갖고 있어요. 내 포트에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포트폴리오 제대로 짠 거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나아지면은 올라가겠지만 코로나가 더 심해질 때는 내 계좌는 전체로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이렇게 전기전자도 담아져 있고 호텔도 담아져 있고 2차전지도 담아져 있고 컨텐츠도 담아져 있으면서 이렇게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분산시켜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맡고 있어요. 그런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짜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업종별 흐름들을 작용 반작용 섹터를 나눠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도 좋아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이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섹터를 갖고 있음으로써 계좌는 평이하게 만들어내면서 포트폴리오 관리해야 전체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 추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것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 가로로는 종목이에요.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D라는 종목.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죠? 그 다음에 뭐로 해볼까요? 뭐 호텔 신라, 그 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뭐 얘를 나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종목 업종별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 한 방에 매수, 뭐 10만 원에 9만 원에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호텔쇼를 한 방에 매수했어요. 그래서 30%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LG를 한 방에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였어요. 감소시켰죠? 그러면은 세로로도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한다. 그럼 반대로 수익 실현할 때도 분할로 대응을 하고. 그래서 사실 계좌 관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이거를 내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면서 여기서 1차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1차로 매도를 하고 다시 눌림목 나왔을 때 다시 2차 매수를 다시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의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사라졌다. 그럼 그때 돼서는 A라는 종목을 제외를 하고 이제 다른 B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서 다시 이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진행을 할 때 보시면 좋아 보이는 종목이 정말 많을 거예요. 2천 개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좋다고 하고 저기서도 이게 좋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다 보니까 전부 다 가지려다 보니 비중 관리가 잘못되고 종목만 늘어나는 경우 또는 한 종목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 종목만 엄청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흐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내가 관리를 해나가야 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나같이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고 매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종목을 고를 때도 내가 2천 개 종목을 다 관리할 수 없다. 내가 이런 거를 다 갖고 싶으면 차라리 ETF를 통해서 또는 인덱스 펀드를 매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보시면서 리마인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복리와 단기 비교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하면 수익은 처음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스노우볼 효과가 발생하면서 복리 효과가 훨씬 더 큰 수익률 곡선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하시기보단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어렵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나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계신다면 절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시장이 조금 어려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계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헝가리의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확실히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시장은 세상에 어느 곳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신적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한 위험은 존재한다라는 것이 팩트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에 난 위험이 싫다 한다면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험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접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험을 맞닥뜨렸을 때 정신적으로 붕괴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이 위험, 리스크를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에 맞춰서 여러분 진행하신다면 분명히 주린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퇴가 금퇴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보시고 또는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모르는 거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십시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고 참여코드는 0505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고 저한테 질문도 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장중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때 들어오셔서 질문 주셔도 좋고요.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얘기해보고 특히 2022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섹터나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화요일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신대가 입력하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해보도록 하고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